네스트나다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신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7일 날 공연을 했거든요. 정확히 2주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최단기간인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3-4개월에 한 번씩 불러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일단은 공연 시작했죠. 네. 다음 곡 들려드리기에 앞서 원래 오늘 이제 제가 공연을 하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원래 해화동 소녀님이라는 뮤지션 분이 하셔야 되는 공연인데 이제 뮤지션님께서 급작스럽게 손가락 부상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빠른 쾌유를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노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연은 항상 간단하게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대표님과 실장님께서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시고 멘트를 무슨 재탕, 삼탕, 곰탕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 신재혁의 공연은 동영상 및 사진 촬영에 대해 강력히 원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막 공연을 하다 보면은 막 치는 기타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치는 순간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딱 포착해셔가지고 찍어주시면 인스타에다가 신재혁 뭐 해시태그에 신재혁 개쩔어 뭐 이런 거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죄송합니다. 곡 소개를 앞에 들려드렸던 곡은요. 첫 번째로 연주곡 들려드렸잖아요. 그거는 앨범의 1번 트랙인 1집의 1번 트랙인 모닝 글로우라는 곡을 네. 아침에 뭐 들려드리게 됐어서 예, 유감입니다. 저녁에 들려드리게 됐고요. 그다음 곡으로 타이틀곡이었던 With You라는 곡이었습니다. 2번 트랙이고요. 다음 곡은 3번 트랙. 본의 아니게 이도 한번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3번 트랙 이 다음부터 흔적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왈츠 스타일의 곡입니다.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분주한 하루 속에 우연히 너를 만났어 늘 기다려왔던 이 자리 이 시간에 손잡고 걸을 때면 발걸음은 하나 되고 둘만 알고 있니 커져가는 이 마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너에게 빠져들었고 조금은 서툰
소수정의로 가는 것 같아서 더 떨려요. 저는 관객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할 때 제일 떨리는 순간이 그냥 뭐 집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 한 명 앞에서 노래 불러주거나 바로 앞에서 아니면 부모님이 요새 뭐 좀 전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잘 쑥스러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반대로 또 이제 자식 우리 아들이 한번 노래 한번 들려 해줬으면 좋겠어서 집에 내려갈 때마다 해달라고 하시는데 참. 네. 근데 또 공연장에 초대하면 또 떨리고 좀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때 많이 떠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 혹시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안 보세요? 그게 안 보시는 것 같네요. 보셔야 얘기가 되는데 집에 TV가 없어. 아 이게 이 그 멘트 길다고 하셔서 좀 짧게 빠르게 할게요. 짧게는 못하겠고 빠르게 할게요. 네. 그 상위 1%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가진 정말 악마와 영혼도 팔면서 가진 못된 짓을 다 하면서까지 아예 오로지 그 전교 1등 서울대 의대 진학을 위해 경쟁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작 부모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 부모의 욕망을 위해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자기 인생은 없고 정말 그 부모의 플랜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물론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로서 드라마니까 만든 거지만 우리의 삶도 제 삶도 그렇게 막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그 웃을 일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Smile Again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캐슬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여행을 테마로 썼던 곡이에요. 제가 11년 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터키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터키가 굉장히 아름다운 유적지도 많고 되게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닌 학교도 미션스쿨이었어가지고 터키에 가서 그 소피아 성당 이런 곳에 가서 직접 종교 행사도 드리고 그랬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요. 여행은 항상 그 누구와 함께 가냐에 따라 그 회상할 때 어떤 그 추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수속을 밟을 때 굉장히 그 시간이 길잖아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그때 저의 봉사자 겸 이제 여행 가이드로 오셨던 그 가이드 누나가 굉장히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예뻐 보여가지고 네, 그 누나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비행기 옆자리에 또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막 버터에 빵도 발라 먹고 같이 정확히는 아 빵에 버터도 발라 먹고 아 그쵸 그래서 발라주고 제가 먹어 하는데 이제 15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중이 얼마나 그 센서티브할 나이입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때의 어떤 그 추억을 담은 곡이고 뭐 이 곡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각색과 그 보정으로 완제품화된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될 거고요. 네, 브리즈라는 곡. 이 곡은 또 1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라틴 리듬에 도전을 해본 그런 레퍼런스를 잡고 써본 곡입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모니터에 MR 좀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새 기다리던 오늘이 왔죠. 이른 새벽 잠이 든 거리에 설렘 가득한 내 발걸음 아침을 깨우죠. 오늘은 매일 보는 회색빛이 나 파고드는 인파석을 뚫고 앞서간 내 맘 따라 그래 오래죠. 어디쯤 온 걸까요. 흐르듯 거닐다 하늘 향해 두 눈을 감고서 푸른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봐 이어 high in the sky 너는 stop for me 싱그런 바람을 가르며 fly to the clouds 이제 start journey 어디라도 좋아 떠나고 하여 두 눈 가득 별빛 따라 the stars in your eyes 오늘은 매일 회색빛이 나 파고드는 인파 속을 뚫고 앞서간 내 맘 따라 하늘에 오래죠. 어디쯤 온 걸까요. 흐르듯 거닐다 하늘 향해 두 눈을 감고 푸른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봐 이어 high in the sky 더는 stop for me 싱그런 바람을 가르며 fly to the cloud 이제 sunshine 어디라도 좋아 떠나고 하여 눈가득 별빛 따라 the stars in Your eyes 날아올라봐 Your heart in the sky Don't stop for me 싱그런 바람을 가르며 Fly to the clouds 이제 start shining 어디라도 좋아 떠나보아요 두 눈 가득 별빛 따라 The stars in your The stars in your eyes.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두고 있고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를 하기 전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연의 시작과 끝을
연주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곡으로도 연주곡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지금까지 계속 제 곡만 했죠. 이번 곡은 커버곡인데 이제 좀 아시는 곡이 나올 거예요. 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라는 곡을 제가 편곡한 버전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네. 앵콜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앵콜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걸 준비했거든요. 네. 기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물을 영접하는 건 얼마 전인데 네. 그 나나에서 굉장히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고 공연 가수로서도 선배님이신데 배희관님이라는
분과 오늘 듀엣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지금 연예인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이번 생에 듀엣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독고 사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좀 희원 씨랑 한번 듀엣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야 너무 감사하다. 당연히 좋죠. 근데 저희가 사실 형님이 이제 아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하죠.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춰볼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며칠 전에 야심한 밤에 재욱 씨 우리 형 듀엣 한번 합시다. 예 좋습니다 형님. 곡은 형님이 정하시죠. 곡만 정한 게 지금 다고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자 대화로 한 게 전부라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베이가님을 이제 모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희관 공연 보신 분 계실까요? 아, 오늘은 다 처음 관객분들 계신 거 맞죠? 네네. 굉장히 오늘 정적인 안녕하세요 베이가 팬들 평양 공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시더라고요. 베이가 팬들 베이가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멘트가 오바스러운 경향이 좀 있으세요. 무슨 이번 생에 무슨 저기 예 앞으로 자주 해요. 20대라서 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점점 없어지네요. 자 저희가 진짜 사실 저 맞춰본 게 아까 여기 와서 리허설 할 때 해본 거 말고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잘 되겠죠? 네. 저희 앵콜 빨리 해야 네. 제가 집에 가요. 아 예. 해야 됩니다. 말 좀 곡 뭐 할까요? 네. 정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네. 관객분들한테. 데리지파이스의 고백하겠습니다. 네. 앵콜을 정하고 하는 그런 네. 광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지만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여러분 베이건입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처 입을 날들이 더 많아 모두가 즐거운 한때에도 나는 늘 그곳에 없어 정말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누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연까지 하게 되고 앞으로는 둘이서 뭐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신재형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더불어 저희 백밴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곧 앨범 나오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앵콜에도 뜨겁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베이건 밴드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남은 사랑이 있다면 저 신재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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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재혁이었습니다.